앞에 핸들을 향하여 다시 하나 비행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잠깐 들고 도착 부서를 필요했습니다. 공항에서 유튜브 택시를 타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택시 호객인기가 심해서 메트로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뉴델리는 5개의 색이 5 컬러 라인입니다. 우리는 멜로 라인. 드디어 오베로이 아파트에 왔습니다. 예. 저희 양고기 케밥이 너무 많이 남아서 굉장히 맛있고 해서 빵을 시켰는데 빵이었고 란이 왔어요. 란이 있다고 란을 먹었어요. 이거 아로파 반이었다. 미 익소치. 아비탁 넘버니 받아. 오라 is very difficult to me. 굉장히 주문하기 어렵습니다. 뭘 주문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분명히 따라왔는데 주문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말이 쉽지 마. Difficult. 인도는 역시 젊은이들이 막 사진 찍어주라고 하네요. 재밌네요. 아니 쟤들이 왜 우리하고 사진 찍으라고? 레드포트에 왔는데 아 여기 학생들이 수학여행 온 것 같습니다. 네, 귀엽습니다.
사람 왔습니다. 델리는 키토 미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탑이라고 하는데 굉장한 높이입니다. 델리는 로터스 캠프입니다. 라면은 계란인데 계란이 없는 게 좀 아쉽다. 그치만 여기 비비고 김치 볶음을 넣으니까 참 먹을만 하는 것 같네요. 예, 여기는 마야 호텔 겸 레스토랑이네요. 메뉴가 런치 메뉴도 있고, 예. 네, 중요한 거는 여기 우리가 찾는 비어가 있습니다. 비어가 여기 아침에 저희가 여기 쭉쭉 기사가 여기 안내해 줬는데요. 아, 친구가 함께 여기 와서 우리 나무가 이쁠 어마하다. 소리. 인도의 전성기 부흥경의 자자한 왕이 그의 아내를 빌리고 엄청난 공부. 아, 이곳에 와서 너무나 멋있는 이 사업을 생각해.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케이.
너희가 갔다. 인도의 발을 빚는 순간 내 머릿속 사이는 한 순간에 흩날당해 버렸다. 어디에서나 물처럼 흘러가는 사람들, 부대끼는 사람의 길 속에서 그들의 몸짓과 일상에 길들여진 수화된 눈빛, 나의 끝 사유는 그 사치일 뿐. 온 길걸음에 초스라고 걸어가는 건 여성들 뿐다. 기부의 기지가 지리산 족군에게 물었다. 인성에 대해 한 말씀 하시죠. 거침없는 한마디. 태어났으니 살아가는 그 여안에 뭐 어디나 사진을 맞는 말씀이다. 어떤 눈으로 왔어 목살림 설다감을 그만인 것입니다. 난 귀하게 태어났으니 살아생전 무엇 하나 해놓고 가야지. 김강수. 아, 여기는 그 유명한 가마다 포트입니다. 저 멀리 타지마할 이 모임 2만명이 22년 동안 지원받은 타지마할 짓느라 너무나 공격을 하는데 이분의 왕이 또 자기 아들한테 회의를 당해서 그런 분들 아가서에서 8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그 시체는 이 아무나 방을 배를 타고 가서 사지모한 교회에다가 안내를 받았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그라 타지마할 입구에 저녁을 먹기 위해서 여기 식당으로 왔는데 참 분위기 딱이 없네요. 내년은 좀 그럴듯한데요. 야외에서 먹으려니까 맥주를 여기 궁금한데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먹으러 가네요. 여기 문도 닫아놨어요. 먹거든요. 치킨하고 뭐 감자전을 시켰는데 이 치킨이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굵은 치킨 좀 먹기가 참 겁납니다. 냅킨도 놀락해 주고 포크 라이프도 놀락해 주고 참 희한한 동네가 같습니다. 오늘 뭐 처음 오픈을 했는 건지 뭐 참 황당합니다. 하루 수 없이 여기 도시락 같은 메뉴를 또 하나 시켜봤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참 Wait a minute. 김박사, wait a minute. 오늘은 아그라에서 뉴델리로 가는 기차에서 김박사님이 여기 대학생한테, 인디안 대학생에게 기타를 잠시 빌려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감사합니다. 정말 개가 많습니다. 와. 뛰어나오자고요. 왜 진짜 막 그런 거야? 강아지. 개 많다. 강아지. 아이고. 여기 정말 조용한 거리네요. 와.